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PS 오늘의 뉴스입니다. 고양시가 지난 18일 고양형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을 주제로 한 고양형 혁신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한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진행됐습니다. 보도에 김수아 기자입니다. 고양시가 18일 일산 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고양형 혁신교육과 미래교육을 주제로 고양형 혁신교육 방향 설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부터 진행된 미래교육 연구포럼과 분임토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해 고양형 혁신교육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 인원을 최소화했습니다. 토론회장에는 박노철 교육문화국장, 이홍규 고양시의회 부의장, 고양교육지원청 이윤광 교수학습국장,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용련 교수, 초중등교사 등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고양형 혁신교육 정책은 학교와 마을의 연계라는 큰 틀에서 함께 해결하는 마을 이슈, 공원 거점 생명평화학습, 온 마을이 응원하는 청소년 자치활동, 평화로운 학교 문화 포럼 등 7가지가 중점 추진됩니다. 박노철 교육문화국장은 미래의 교육은 기존 교과서 중심에서 학교를 넘어 마을 공동체 속에서 아이들이 직접 경험하며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다라며 이때 무엇보다 교사와 학생, 교육청과 지자체, 그리고 학교와 마을 간의 소통과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KBPS 김수아입니다.